뭐 안주라도 안주거리 같은 거 그러면 규영이랑 나랑 뭐 예, 저희 이거, 가서 이거는 다 먹었으니까. 아 정말요? 간단하게 뭐 사 온다고? 예. 어디서? 여기 형 집에 가, 집에 갈라 그러죠. 형이 그럼 뭐 맛있는 거 사다 주세요. 그래 그래. 그래. 좀 쉬고 있어.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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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여기 문 열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복찜 아보카도랑 두 개로 될까요? 네. 두 개. 통오징어 제육볶음. 우리 한 인원이 4대4. 8명 정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앉아서 기다리세요. 안녕하세요. 이 자리가 많이 드셨어요? 네 명 드셨어요? 아... 여기 근처 사세요? 아니면 뭐 직장? 저는 이 근처 살아요. 아 근처 사세요? 네. 아니 가만있어. 나는 저기 안 가고 그냥 여기서 계속 먹을게요. 여기가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아, 뭐 한 명 시킬까요?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좀 맛있어 보인다. 같이 한 잔 드시죠. 마치 대학교 때 막 이럴 때 미팅, 소개팅 뭐 이런 느낌이 살짝 팬분들이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옆에 야 얘기한 게 모르실 때 저희가 왔다고 말씀드리고 아 진짜? 아니 벌써 야 네가 또 아 예 제가 팬분께서 주시는데 한 입 얻어 제가 보쌈 한 점 얻어먹고 가보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실례 좀 해주세요. 좀... 네. 다시 한잔 하시죠. 네. 자, 그러면은 가볼까요, 이제? 어? 아, 우리 그래 하고 있어요. 아, 형, 지금 그럼 이 두 분 얘기로 먼저 시작할까요? 어, 안주는 안주가 안 나. 안주가 안 나와서 그러나? 아직 안 먹겠지. 갔다 오. 데리러 와. 같이 데리러 와. 데려오자. 데려오자. 저쪽으로 형 나가서 데려올게요. 나 금방 데려올게. 그냥 길거리에서 마주쳐서 그냥 들어와 버려라. 그럼 우리끼리 상황극 하고 있을. 이 그림이. 뭐야 이게? 그럼 우리끼리 진솔한 대화 나눈 적 한 번도 없잖아. 야, 우리끼리 진짜 그죠? 안 해요. 오빠 진솔한 대화 안 하고 싶어. 야, 야 혜성아 너 여기 앉아봐. 앉아. 혜성아 일로 와봐. 야 너 술 한잔 해라. 야 혜성아 술 한잔 하고. 야 뭐 이런. 자 혜성아. 자, 네가 생각하는 연애는 뭐냐? 여기다 대충 빨리 쓰고. 사랑만 눈물만 안 돼. 되니까. 사랑만 눈물만 다섯 쓰는 거 안 돼. 아, 정말 오늘 진솔한 얘기가 네, 이런 날도 있어야지. 진짜 안 오시는 거 같은데. 아, 또 자리 잡았어. 아, 이 사람들 진짜. 아, 안주 사오라니까 왜 자리 잡아가지고 빨리 안주 사오라니까. 아, 안주 사오라니까 왜 자리 잡아가지고 빨리 안주 사오라니까. 와, 데시벨이 달라졌어요. 형이 안 오세요. 안주. 안녕 이제 녹화가 안 되잖아요. 야 여기 와인바가 있었네. 이제 나왔어 이제. 아 이제 나온 거야? 여기 그냥 다들 이런 분위기여서 안 일어난 거 아니야? 빨리 안 오고? 아니 얘기 좀 나눠. 그래 잠깐 얘기 좀 나눠. 내가 줄게. 아 갈 거야.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남금친 그리움님 보고지도 보고지고 저기서 왜 안 오냐고 얼마나 있었지? 저기? 안주 나올 때까지만 있었어요 진짜 안주 나서 안주를... 아, 이미 거기서 뭐 통성명 다 하셨다는 얘기가 통성명이라니 네. 네. 빨리 데려오라고 가만있어 봐. 뭘 많이 사왔네. 뭐야 이게 다? 야 뭐 맛있겠다. 아니 가서 주문을 했는데 마침 저는 규영 씨 팬이에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치 무슨 옛날에 뭐 즉석 만남 갖게 되듯이 옆 우리 중간에 껴가지고 그래서 즐거우셨어요? 예. 자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연석 씨에게 달아준 댓글입니다. 유지태 아역으로 올드보이 나올 때부터 맞아. 눈여겨봤음. 그 후에도 눈빛이 너무 좋은 배우. 눈빛 장인이라던데. 어? 야 눈빛 장인 요런 얘기는 진짜 아니, 듣기 좀, 형도 눈빛 장인이잖아요. 음흉한 눈빛 장인. 그럼 이런 눈빛 장인 이런 거 엄청 좋은 칭찬이잖아요. 뭐 남들처럼 막 엄청 뚜렷하고 막 쌍꺼풀이 짙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한데 눈빛이 좋다는 말씀을 미스터 선샤인 할 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캐스팅 과정에서도 사실 감독님이랑 작가님을 우연찮게 이제 일본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끝나고 한국 들어오는 짐 찾는 데서 이제 만나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근데 비가 좀 이렇게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무슨 노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 들으면서 이제 비 떨어지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때 감독님이 불쑥 야, 너 참 눈빛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구는 떨어지는 비를 보면서 노래만 들어도 눈빛이 좋은데 나한테는 너 멍 때리고 있을래? 동엽이 형한테는 동엽 씨 어떤 야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텐데 눈빛이 참 좋다 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왔죠. 어떤 역할이 있는데 한번 해보겠냐고. 그게 구동네. 네. 그때 그래서 천안 신분으로 태어나서 살게 됐던 과정들이라든지 한 여자만 바라보고 이렇게 계속 그리워하고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한번 해보겠냐고 해서 그 눈빛이 좋다는 게 약간 사연도 있어 보이는 거고 뭔가 좀 제가 그러니까 눈이 웃는 상도 있고 아니면 좀 날카로운 상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이렇게 막 확실하지가 않아요. 나쁜 거랑 착한 네. 모습이랑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악역으로 좀 했었죠. 뭐 건축학개론도 그 건축학개론에서 수지 데리고 그 늑대소년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게 고영이 이제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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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소년에서도 네, 부잣집 그 거기 고보영아 무서운 이야기에서 네. 거기서 김지현 씨 잡아주고 맞아 맞아 이거 그래서 악역들을 좀 했었고 진짜 아이러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칠봉이 하면서 이제 조금 착한 이미지로 예 조금 하고 아니 근데 올드보이에서 유지태 아역으로 나왔어? 네네네. 회상에 나오죠, 회상에. 네, 이제 어릴 때. 유지태 유진서 씨가 네네네. 고등학생 있던 시절. 네네네. 고등학생 때로 나오죠. 제가 이제 20살 때 대학 가서 처음 찍은 영화가. 아, 그 20살 때야? 미성년자 때가 아니고? 네, 20살 때. 더 어릴 때인 줄 알았어. 좀. 이거 손 떨어지면서 이제 총, 탕! 저게 연석이야. 나도 밥 주세요. 오야, 니 완전 까리뽕 사마대. 니 대포 꺼는 거 이제? 살려주세요, 애기 씨. 이런 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머. 이런 순간도 살길 바라네. 저만 쫓기겠습니다. 애기 씨, 이제 날아오십시오. 아 근데 확실히 착한 역도 괜찮은데 악역이 진짜 세네요. 그러니까 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캐릭터라서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촬영할 때 이렇게 연기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랬던 작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불안해요? 네, 너무 진짜 촬영하면서 와, 나 혼자 뭔가 연기 논란이 있는 건 아닐까. 아, 전혀 없었어요. 하물며 첫 방송하기 전에 작가님한테 전화했어요. 저 잘하고 있는 건지 너무 불안하다. 왜냐면은 막상 촬영장을 갔는데 정말 모든 배우분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만 모여 있었죠, 진짜. 네, 뭐 병원 선배님 원래 알고 있었고 근데 또 막상 눈을 보고 이렇게 연기하니까 또 긴장되고 김태리 씨도 너무 잘하셨고 저도 같이 촬영하면서 놀래요. 상대 연기를 하면서 와, 어떻게 또 이렇게 할까 하면서 그리고 또 다음 촬영할 때 또 긴장하게 되고 준비해야 되고 또 네. 근데
연석이가 지난주에 뭐 상도 받았잖아. 아, 네. 계속 항상 불안했었는데 그날 또 상을 받으니까 촬영하면서 그 긴장감을 항상 줬던 그 동료 배우분들이 정말 좋은 시너지를 서로 만들어줬었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들을 했었죠. 미스터 선샤인의 유연자! 아, 우리 구동매! 예! 훌륭한 선배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특히 여기 계신 병원 선배님이랑 함께 연기하면서 너무나 많이 배웠고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김태리 씨, 김인정 선배님, 그리고 우리 변요한 씨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어떡하죠?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예. 이규형 씨에 대한 댓글입니다. 아, 눈이 봄이 보인다. 봄이 보인다. 봄이 아니고 봄. 아, 봄이 보인다구나. 아, 노안, 아, 노안 어떡해. 글씨가 봄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제 앞날에 이제 봄이 피나. 아이, 미안해요. 아, 있어. 봄이 보인다. 크크크. 볼 때마다 약간 조인성 닮았음. 있어 있어. 야 근데 붐하고 조인성 너무 있어. 조인성 보이네. 조인붐이네. 붐도 보이네. 조인붐 씨. 아 이거. 아 약간 코 쪽이. 코 쪽이 많이 닮으셨네. 얼굴 형이랑. 아 인성이 형은 사실 제 대학교 동기인데. 네. 동기 친구들이 이제 형은 키도 크고 멋있고 한데 저는 조그맣고 그때는 좀 통통하기도 해가지고 키 작고 뚱뚱한 인성이 형 닮았다. 아, 학교에서의 소명이 있었구나. 원래 들었던 거 아니었구나. 1, 2학년 때 저희가 먹는 술은 거의 형이 다 계산해 주시고 휴가 나오면 다 챙겨서 애들 술 먹이고 밥 사주고 쉽지 않은데 되게 택시 태워 좀 보내고. 인간적이고 착하고 그렇지? 정말 그렇더라고요. 또 소탈하고 네네. 그럼 다들 닮았다고 들은 거 연석 씨는? 저는 이제 뭐 유지태 대별, 네, 유지태 선배랑 박해일 선배랑 송창희 선배랑 아 송창희 닮았다 송창희 그렇게 세 분 아 창희 형 사실 얼굴 부자는 만석이 형이면 그치, 진짜 그냥 시작하게 에릭 플러스 곽한구 플러스 김경식 플러스 강두 플러스 진구 플러스 김원준 뭐가 김원준 많구나. 있다 아니 잠깐만 근데 이분들끼리는 안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그러니까 그 어느 중간 지점에 있는 거지 형 교집합이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세 분도 다 선과 악이 같이 얼굴에 있네 네네네네 동환이 형은 누구 닮았 형 악역한 적 있어? 난 너 절대 악역 못할 것 같아 얼굴이 악역. 얼굴이 여기가 이미 하회탈이야 악역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있으세요? 그때 한번 혼났어요 박근혜 형 선배님한테 악역을 악역처럼 하라고 악역을 애매하게 하니까 시청자 못 받아들인다 원래 근데 형님 주름 자체가 웃는 주름 악한 사람은 너처럼 말이 많지가 않아 그리고 댓글에 규영 씨는 해롱이 얘기가 또 많아요 해롱이가 제정신일 때 달팽이 부른 목소리 너무 좋았는데 어디서? 어디서 부르셨어요? 감방에서 술감에서 그래서 제가 잠깐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래서 해롱아 노래 하나 불러봐라 했는데 제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요 뭐, 아니 주연이 이거 반주 이거 돼? 돼? 여기는 안 되는 게 갑자기. 없어 주연이 주연이 돼? 쟤는 안 되는 게 없어 아니 형님 잔치국수 돼요? 잔치국수 돼요? 김밥도 맛있어요 여기? 동환 오빠 매력이에요 키를 정확한 음정 첫 음정 이게 아, 뭐 알아서 하면 될 거예요 키가 높아서 집에 집에 너무 낮은 너무 낮지 서스프 나인으로 한번 해봐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부르시면 맞출게요 그럼 와 집에 오는 길은 집에 오는 길은 이렇게 마셔야 될 거 같아요 언제 오는 거야 집에 오는 길은 그러다 집에 못 오겠다 잡아주시고 그냥 그걸로 부르세요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전 넓고 거칠은 세상 끝 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되게 음색이 진짜 매력적이다. 이 노래 한참 들을 때 제가 고등학생이어가지고. 그쵸, 저. 아, 나 중1 때 나왔는데. 이 패닉 1집 앨범은. 맞아, 맞아. 테이프가 늘어날 때. 맞아, 저도요. 아, 왼손잡이랑 이 달팽이야. 자, 다음 동환이 형 댓글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오이구. 빕주에서 알바하는데 김동환이 너무 당당하게 들어옴. 네. 그래서 몇 분이세요? 했더니 주름 부자 웃음 지으면서 혼자입니다. 네. 이랬어. 대박이다. 그러던 몇 명인지 말해야 되거든요, 입구에서. 그죠. 그랬더니 식당에서 사람들 주목 제일 많이 받는 창가 가운데 자리에 자리 잡고 앉더니 야무지게 드심. 네. 식사 후에 또 팬이라고 하면서 또 방문해주세요 이랬는데 아 당연히 또 오죠 이러면서 총총총 걸어나감. 네. 와 이런 연예인이 다 있나 싶었어 이렇게. 자유롭고 원래 그 레벨이 있지 않나? 빕대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 혼밥 레벨은 상당히 높을걸요? 거의 끝쪽일걸? 그리고 여긴, 여기는 뭐 스테이크 이거 말고 여긴 뷔페 때문에 가는데. 그렇죠, 사실 그렇죠. 가서 이제 뭐 읽을 거리 있으면 이제 가져가서 이제 거기서 시원하게 먹고 이렇게 오고 패밀리 레스토랑이네. 아니 짬뽕집, 빵집, 편의점, 카페 등등에 혼자 있는 거 봤다는 댓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혼자? 한번 강원도 스키장에 제가 혼자 한 1, 2주 정도 1, 2주를 간다고? 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가면 이제 거기 빵집에 맨날 커피 마시고 혼자 가다가 거기 상주하는 사진작가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랑 친해져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고. 대박이다. 와, 진짜 친구가 없어? 아니 사실 근데 또 지금 그렇게 놀 친구들이 없는 것도 있어요. 다 가정이 있고, 가정이 있거나 있고. 회사에 그치, 있거나. 그렇지, 어렸을 때 친구들은. 네. 이제는 레저에 별로 이렇게 혼을 불어넣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형이 아까 우리 뭐 집, 저는 어디 살고 이러면서 하는데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가평이요? 네, 가평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아니 형님 그러면 서울에 일하러 오실 때는? 그래서 매니저 숙소를 제가 얻어줘가지고 마석에 상주하고 있어요. 마석에? 진짜? 거기서도 이제 혼자 좀 다니고 그러세요? 뭐 혼자 많이 다니죠. 거기 뭐 있어요? 거기. 닭갈비집도 혼자 다니고 순두부집도 혼자 다니고 거기에 되게 좋은 그 동땅이라는 백반집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5시에 문을 닫아요. 사장님이 아 이런 걸 왜 계산을 하세요? 그러니까 에이 괜찮아. 아 그런데 또 이렇게 정이 다 있겠다. 이렇게 가게나 이런 데 가면 또 앞에 우리 희모 형님이라고 있는데 그 형님은 이걸 또 어떡하나. 근데 이게 사실 엄두가 안 나잖아요. 가평까지 가면은 와 이거 맨날 서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대단하다. 엄청난 용기와 실행 능력이 그럼요. 이게 필요한 거거든. 근데 되게 멋지다. 그렇게 하고 싶을 때 딱딱딱딱. 가평에 형 원래 아는 분이 계셨어요? 아니 아무도 없었어요. 생판 없는데 그냥 네가 알아봐 서 그냥 거기를 선택한 거야? 네, 그 펜션이 마음에 들어서 거의 박문욱 사장님과 친해져서. 그렇게 계속 실명 얘기하는 게 있어? 왜냐면 동환이 형님이 워낙 그 팬들 밥도 잘 챙기시잖아요. 네, 말만 챙기죠. 뭐 얘들아 밥은 먹고 다니냐? 살인의 추억 대사처럼 밥은 먹고 다니냐? 얘들아 밥은 먹고 다니니? 얘들아 밥은 먹고 다니니? 아, 근데 뮤지컬 할 때 이것도 재작년에. 밥은 먹고 그래. 챙기고 배려해주고 이런 게 몸에 항상 배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뭐 SNS 하면은 애들 링크 들어가서 보잖아요. 얘네들 뭐 하는 애인가. 그러면 정말 많이 잘 먹고 다니더라고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본인 걱정부터 해야 돼. 너무 많이 먹고 다니네.